안녕하세요. 부탁하면 그려주는 북을 혜지쌤입니다. 오늘은 북을 8강으로 인사드리네요. 7강에서 금붕어를 그리고 또 무슨 자연물을 그릴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이승원님이 댓글로 선인장을 요청해 주셨어요. 네, 오늘 북을 8강의 소재는 바로 요 선인장입니다. 이 사진은 상명대 기초디자인 예상 출제 문제 22번에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그 말은 상명대에서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소재란 뜻이겠죠? 상명대 선인장에 꽃은 없지만 그냥 그리기 심심해서 예쁜 꽃도 같이 그릴 예정이에요. 어떻게 채색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선인장은 그리기 전에 관찰을 많이 해야 하는 소재예요. 보통 학생들이 선인장을 그릴 때 아, 저 가시들은 어떻게 그리지? 언제 다 그리지?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가시 그리는 건 정말 간단하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점은 선인장의 양감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가로로도 굴곡이 있고 세로로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굴곡들이 잘 보이게 하면서도 구의 덩어리감이 같이 표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굴곡들이 절대 각지지 않고 모두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답니다. 둥글고 단단해 보이는 선인장을 어떻게 채색하면 되는지 지금 같이 보러 가실까요? 초벌을 칠해봅시다. 빛이 우측 상단에서 오니까 선인장도 우측 상단 부분이 특히 밝아야겠죠? 레몬 옐로와 리프 그린에 화이트를 소량 섞어서 밝은 부분에 밑톤을 칠해주고 밑톤도 최대한 선인장의 그리드 방향에 맞게 둥근 느낌으로 붙이를 해주세요. 다음 사용한 색상에 리프 그린과 색그린을 더 많이 섞어서 나머지 부분도 채색해줍니다. 참고로 사용한 붓은 4-3-7-5예요. 선인장 굴곡 사이사이에 작은 홈들이 있죠. 이 많은 홈들을 일일이 다 남기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저분하게 채색될 수 있으니까 밑톤 칠할 때는 홈 부분을 신경 쓰지 말고 같이 다 칠해주세요. 이렇게 선인장 밑톤을 칠하면 이제 아까 무시하고 칠했던 홈 부분들을 깨끗한 물로 다 닦아내고 옐로 오커에 옐로 딥을 소량 섞어서 홈 부분의 밑톤을 다시 칠해주세요. 리프 그린에 색그린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양감과 굴곡을 표현해주세요. 앞서 설명드렸던 선인장의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이 어딘지 잘 파악하면서 칠해주세요. 특히 빛받는 곳에 붓터치를 섬세하게 하면 그라데이션이 더 잘 되게 하면서도 디테일도 같이 살아난답니다. 자, 이제 바로 어둠을 올려줄까요? 섀도우 그린에 아이보리 블랙을 조금 섞어서 어둠을 칠해줍니다.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어둠을 칠해도 되지만 헛손질을 줄이고 빠른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밑톤이 마무리되었으면 바로 어둠을 올려주는 게 좋아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리다가 어둠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어둠이 약해서 또 계속 더 어둠을 올리면서 시간을 많이 쓰게 된 경우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그래서 블랙 가까이 진한 어둠을 바로 올리시는 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진한 어둠을 올리고 나면 처음 칠했던 밑톤과 경계가 너무 뚜렷하죠. 그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줍시다. 풀면서 같이 점 찍는 듯한 묘사도 중간중간 표현해주세요. 진한 어둠 주변엔 섀도우 그린과 색그린을 사용하고 밝은 쪽의 어둠은 색그린만 사용했습니다. 어둠을 찍고 풀 때 중요한 점은 빛을 받는 부분은 어둠도 그만큼 조금 더 밝게, 빛을 안 받는 부분은 어둠도 그만큼 더 어둡게 표현해줘야 전체적인 양감이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느껴진답니다. 선인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니 꽃을 채색해볼까요? 우선 꽃수술을 옐로 딥에 화이트를 소량 섞어서 채색해주고 꽃잎을 칠할게요. 레드 중에도 웜레드가 있고 쿨레드가 있는데 선인장 꽃은 쿨레드에 더 가깝답니다. 부글을 꾸준히 보셨다면 제가 레드를 사용할 때 오페라와 버밀리언 휴를 사용하는 건 이제 다들 아시겠죠? 거기서 쿨레드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 퍼머넌트 로즈도 같이 섞어서 밑톤을 칠해줍니다. 그런데 선인장 꽃잎을 보면 안쪽은 많이 붉지만 끝으로 갈수록 하얗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번지기 기법을 사용해 줄 거랍니다. 번지기란 물을 사용해서 물감의 경계들을 자연스럽게 풀리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걸 꽃잎에 어떻게 하느냐? 우선 꽃잎 끝부분에 물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에 만들어 놓은 색을 칠해주면 물과 같이 섞이면서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밝아진답니다. 참 쉽죠? 이런 방법으로 꽃잎들의 밑톤을 다 칠해주고 난 뒤에 꽃의 어둠들은 레드 브라운에 퍼머넌트 로즈를 소량 섞어서 칠해줍니다. 지난번 북을 7강의 금붕어의 비늘과 마찬가지로 가볍고 하늘하늘한 표현을 하고 싶으면 두께 부분을 정말 얇게 그려주셔야 돼요. 옐로 딥에 오페라를 조금 섞어서 꽃수술의 어둠을 표현해줍니다. 꽃수술도 원리를 파악하시면 윗부분은 정말 작은 구의 형태고 줄기 부분은 정말 얇은 원기둥의 형태죠. 이런 식으로 사물을 기하도형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빛과 어둠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말벌까지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 봐야겠죠? 포스터 블랙을 사용하여 홈 사이사이와 어두운 부분들을 더 진하게 눌러서 덩어리감과 대비가 더 살아나게 표현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블랙을 밝은 부분 쪽 어둠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제 색연필로 섬세한 묘사를 더해줍시다. 프리즈마 938 흰색으로 꽃잎의 결들을 섬세하게 표현해주세요. 다음으로 924로 꽃잎의 안쪽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묘사해주고 931과 937을 사용하여 꽃의 어두운 부분들을 더 다듬어주세요. 그리고 935로 포스터 블랙을 사용한 부분 근처에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선인장 부분에 어둠이 더 필요한 부분이나 그라데이션을 더 줘야 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908과 912를 사용해주세요. 이제 화이트를 찍어볼까요? 미션 매트 화이트로 콕콕 찍어줍니다. 그냥 찍는 것보다 크고 작은 점들이 합쳐져서 밝은 면이 보이게 표현해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 가시입니다. 우선 가시가 나오는 홈 부분에 옐로 오커와 세피아를 섞어서 모래를 표현하듯 점 찍어주세요. 그리고 매트 화이트에 옐로 딥을 섞어서 가시를 그 위에 바로 그려주면 된답니다. 선인장이 채색된 부분은 이미 배경색이 어두우니 가시는 반대로 밝은 색으로 표현하고 선인장 외형 쪽에 있는 가시 부분은 밝은 색으로 하면 티가 많이 안 나니까 옐로 오커에 세피아를 조금 더 섞어서 표현해주세요. 중요한 점은 가시는 끝이 뾰족해야 하니까 북방향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게끔 사용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선인장 그리기 끝! 혜지쌤의 일기. 나는 오늘 예쁜 선인장을 그렸다. 울퉁불퉁하고 뾰족한 가시가 있는 못난 이 선인장을 어떻게 그리면 예쁘게 그렸다고 소문이 날까? 선인장의 형태와 특징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이럴 수가. 자료를 찾다 보니 선인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곡선미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조형적으로 완벽하고 예쁜 꽃을 가진 식물이었다. 평소에 선인장을 그릴 생각을 못했었는데 선인장을 부탁해준 댓글이 참 고맙게 느껴진다. 그리기 재미난 다른 개체가 뭐가 있을까? 또 어디서 누군가가 다음 그릴 개체를 부탁해주길 기대해본다. 띠링띠링 댓글 달리는 소리가 기다려진다. 혜지쌤의 일기 끝.